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일단은 이제 온택트 시대로 이제 만들어준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줌인 것 같아요. 이 줌이 화상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하시는 분들한테 참 딱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지금도 보니까 학원이나 뭐 회사에서도 줌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일단 무료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아직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고 작은 미팅만 소규모 미팅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무료 이용할 수 있는데 대신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인원과 시간이 제한이 돼요. 시간이 40분 그리고 인원이 100명. 그래서 40분이 지나면 탁 꺼져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한두 명하고만 미팅할 건데 지금은 그렇게 뭐 너무 자주 미팅이 있는 게 아니면 그냥 일단은 무료로 하시면서 1대1로 미팅하고 있다가 꺼지면은 제가 주소 다시 만들게요 이러고 바로 또 이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그게 크게 비싸지는 않아요. 한 달에 14.9달러니까 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만 원대로 줌을 실컷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 달에 만 원대 내고 시간 40분 상관없이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큰 그룹이 아니다. 한 국장님 정도 선하면 제가 볼 때는 100명이라도 인원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석영 총장님 산하로 미팅이 이루어지고 또 제가 이제 미팅하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50달러를 추가하면 인원이 500명까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50달러 추가할 때마다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한 달에 이제 거의 10만 원 가까이, 뭐 7, 8만 원, 그렇게 내가지고 하는 거죠. 어쨌든 50달러 추가해가지고 저희는 500명 정도 되는. 근데 이제 매주 미팅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또 국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걸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내가 만들어서 파트너들 미팅할 때또 빌려줄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호스트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호스트 제도랑 공동 호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줌을 많이 활용하면서 익숙해져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1000명까지 추가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 호스트들을 조금 여러 명 설정을 해놔요. 큰 미팅 같은 거할 때에서 제가 다른 라인 이렇게 미팅 들어가 보면 저희 라인 미팅이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뭐 젊다고 해도 다 40대예요, 40대. 뭐 젊은 거, 애터미에서 젊은 거죠. 요즘에 근데 워낙 2030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40대는 젊은 친구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나이 또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호스트를 공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좀 해놔서 음소거 시끄럽거나 하는 거 알아서 음소거 하고 이제 이런 거좀그 누가 한 명은 왜냐면 강의를 하고 있을 때 그런 거다 체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시작할 때 이제 공지사항 틀어주던가, 뭐, 그 사운 올려주던가, 이렇게 나름 역할을 분담해서 호스트 방이 따로 있어서 미팅할 때마다 호스트 방에서 채팅을 하면서 카카오, 우리 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줌을 잘 활용하려면 PC에서 하는 게더 편하기는 해요. 핸드폰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네, 최대 1000명까지 가능하고요. 100명은 내가 그냥 14.9달러만 냈을 경우 시간은 무제한이고, 이제 100명까지 제한이 되어서 여기서 돈을 추가하면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국장님들 정도면 100명 정도로 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합 리더스미트에 1000명 제한인 이유가 있어요. 1000명, 제가 볼땐 1000명 이상 들어오면 또 줌이 많이 끊기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 리더스미팅 금요일 저녁에 하는 경우 것도 1000명까지 듣고 이제 거기서 못 듣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유튜브 생중계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줌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싶으시면 내가 줌 호스트에 대해서 좀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눌러보고 해놔보면 다 이렇게 알수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고 또 이제 산하 파트너분들 중에 공동 호스트 할수 있는 분들 같이 몇명 이렇게 뽑아 놓으셔가지고 활용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 미팅할 때마다 호스트 방이 따로 있고 그 호스트 방에다가
지금 스피치 누가 하는데 채팅창까지 같이 하면서 놓치지 않게끔,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그렇게 호스트 한 3, 4명 정도, 설정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행을 매끄럽게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소규모로 진행할 때는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도 서로 또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일단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한 달에 15,000원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료로 이용해보시고 40분 종료 후가 되면은 다시 만들어서 또 시작하면 40분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줌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구글, 페이스타임, 스카이프, 여러 가지 화상회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좀 빠르게 시장을 선점한 게 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줌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화상회의 서비스는 라이브 방송하고는 다르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하고 채팅으로만,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굴을 직접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게 가장 그 특징이고, 그리고 얼굴을 화면을 켜놓는 게 좋은 게, 사실 화면을 끄고 줌에 들어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소통이 목적인데, 물론 내가 뭐 부업이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화면을 끄고서라도 들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저는 사업자라면 딱 모습 갖추고 출근한다는 생각으로 줌에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부터 그렇게 하고 내 사나 파트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꼭 뭐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생각으로 센터 출근하는 대신 줌에 출근한다라는 생각으로 줌 미팅이 많은 경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세미나들도 쌍방송통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뭐 원데이 세미나 가도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고 청중들은 앉아서 듣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 라이브도 마찬가지고, 그 쌍방송통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 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해야 하는 미팅인 경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파트너들하고 라인 미팅을 하거나 개별 미팅하거나 개보도 상담하거나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 줌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각 라인별 사업자 미팅은 모두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줌에서 만나서 진행을 하면 좋고, 우리가 줌 같은 경우는 손 들어서 스피치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음소거 해놓고, 저희가 상품분과위원회거든요. 제가. 그래서 상품분과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는데, 상품분과 로열 리더스 이상 한 30명 정도 돼요. 그때도 이은영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추후 의견 같은 거 나눌 때 손 들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 라이브랑은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일단 조금 설명드리고 제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회. 예전에 물론 센터 돌릴 때도 조회를 안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저희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센터인 대구대명센터 같은 경우는 항상 아침 조회를 해왔었어요. 아침 10시에 항상 아침 조회를 해왔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센터가 딱 문을 닫으면서 유튜브로 강의 같은 거는 내보낼 수 있는데 아침 조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물론 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계속 돌리긴 해요. 근데 센터에 안 나오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사업자들과 함께 조회를 진행하면서 함께 주면서 우리 9시에 만나요, 10시에 만나요, 출근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지금, 사실 지금 저는 너무 산화가 많아서 제가 조회를 진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 밑에 파트너도 뭐 본부장님도 국장님도 각자, 제가 이제 각자 제 밑에 있는 파트너들 중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지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줌을 통해서 서로 조회를 진행하고, 센터 스케줄이 줌으로 온 거죠. 동기부여 영상들 공유하면서 시청할 수 있고, 스피치 진행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센터에서 하던 걸 줌으로 옮겨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센터에 안 나오시려는 분들 많고, 제가 최근에도 어떤 아이디어를 좀 드렸더니 사람들이 잘 안 만나주려고 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만나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특히 나 지금 한국 막 10만 명 넘어가면서 확진자 많잖아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사업은 좀 진행하고 싶은데 만남은 꺼려지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줌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인 미팅. 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라인 미팅을 진행하면 같은 지역 사람들만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줌을 활용하면 외국에 있든 다른 지역에 있든 한꺼번에 라인 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줌이 저의 고민하는 부분을 확 해소해준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줌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제 산하 매출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제 수입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같은 경우도 기존에 센터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마이크 이렇게 잡고 무대에서 얘기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학원 강사도 했었고 학교원생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강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센터에서 강의 시작했을 때 너무 막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가서 막 몇 시간씩 연습하고 하고 그랬는데 줌은 이런 게 조금 해소가 된다는 거. 왜냐하면 카메라 앞에 있지만 물론 카메라한테 말하는 게 어색하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강의를 준비해서 저도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들을 전부 다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키워드나 핵심 내용만 지금 워드에 적어서 화면에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훨씬 강의 수준이 올라가요. 그냥 마이크 잡고 막 하다 보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피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피치를 전부 다 적어보세요. 전부 다 적으셔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는 거 연습하면서 그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의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저는 줌 시스템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들 앞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개별 상담 같은 경우도 가까이 있는 사람 그냥 만나면 돼요. 근데 줌 만나더라도 사실 이동하는데 시간 있고 만나는데 시간 있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줌 미팅이 없을 때는요. 하루에 이제 물론 한 지역에 가서 30분 단위로 딱 시간 끊어가지고 뭐 10명 넘게 미팅 해본 적은 있지만 아예 다른 라인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미팅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는 하루에 이렇게 많이 못 하거든요. 근데 줌으로 하니까 하루에 뭐 7개, 8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만나면 되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전화나 카톡은 한계가 있고요. 사실 전화로 상담하면은요,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그런 말이나 이런 거에 특히 그리고 오해 생겨도 표정을 안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미팅을 하면 훨씬 집중도도 올라가고 또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해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개별 상담할 때 그리고 또 개보도 같은 것도 보면서 상담할 수 있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도 공유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개별 상담할 때도 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뭐 우리가 그냥 상담할 때도 이렇게 판성하면서 하잖아요. 줌도 그런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 줌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파트너가 호주에도 있지만 유럽에도 있고 이제 나왔어요. 영국, 독일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좋은 게 회의가 기록이 돼요. 녹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라인 미팅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못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녹화해놨다가 그분한테 꼭 들려줘야 되는 거는 못 들으신 분들한테 강의 미팅 내용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줌의 전반적인 특장점들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시스템은 제 파트너들이 돌리는 거 말고 제가 직접 돌리는 거는 이제 일단 월요일날 굿모닝 애터미 같은 경우 줌으로 같이 듣고 근데 물론 줌에 안 들어오고 각자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일단 줌으로는 틀어요. 저희가 굿모닝 끝나자마자 애터미 스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7주차, 8주차 애터미 스쿨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게 끝나고 났을 때는 이제 뭐 성공의 8단계에 대한 거 할 때도 있고 A-Core리스트 아니면 뭐 직급에 대한 거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사업자들이 알아야 돼 사업자의 태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굿모닝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사업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화수 같은 경우는 ABR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제 산하분들이 다들 ABR을 많이 돌리세요. 그래서 제가 돌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목요일도 원데이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돌리는 건 월요일하고 금요일 오전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부업가 세미나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원래 이제 ABR이 있기 전에는 화요일 수요일 다 돌렸어요. 다 돌렸는데 ABR이 생기면서 본사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빼고 제 거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본사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되게 편해요. 월급만 제가 돌리고 있어서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돌리기는 하는데 제 산하는 아니고 제 스폰서이신 유석연 총장님 산하로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데 거기 저희가 주로 금요일날 준비되는 시스템에는 리더 워크샵, 오판 워크샵, 영리더스 워크샵 같은 거 이런 거 리뷰는 꼭 집어넣고요. 워크샵 리뷰만 하면 비는 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달에 한 번에서
주로 한 달에 두번 정도 금요일 오전에 특강을 잡아요. 다른 리더분들, 로열분들하고 이제 교차 강의를 잡아서 리더스 이상인 분들하고 교차 강의 잡아서 금요일 오전에 하고 워크샵 리뷰하고 그리고 이제 유성준 선생님 산하기 때문에 잠깐 유성준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리더분들 이야기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 꼭 리더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라인에서 사업하고 있는 좋은 어떤 소스가 있으면 그런 거를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 또 끝나고 나서는 각자 사업자들 스피치 들으면서 서로 동기부여 받는 시간을 갖거든요. 저희는 금요일 날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돌리는 시스템은 이 정도예요. 다른 요일에는 제가 파트너들 돌리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봐요. 제 밑에 뭐 본부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산하로 이제 화수목 시스템이 돌아가요. 이제 제 산하별로 다 돌리는 게 다른데 어떤 산하는 이제 강사진이 많이 부족한 산하가 있어요. 그 산하 같은 경우는 그냥 본사 걸 다 줌으로 돌려요. 그래서 월요일은 굿모닝 애터미, 화요일은 그 AB 시스템, 수요일은 RCC, 목요일은 원데이. 그리고 금요일은 저희 미팅 들어올 때도 있고 각자 본인들 미팅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걸 줌으로 돌리면서 추석 체크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 그럼 이제 사업자가 아니고 막부가 판단이 되잖아요. 전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시스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내가 얻어가는 게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몇 개월 들으면 다 하는데 이거 왜 들어?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요. 시스템을 통해서 스폰서 파트너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봐야 신뢰관계가 쌓이잖아요. 여기 와서 앉고 또 나는 새로운 사람을 초대해야 되니까 나는 들었던 거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은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데 저는 사업자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는요. 겉으로는 내내 하는데 속으로는 제 마음속에서 저분은 부업. 그러니까 시스템에 나오는 횟수대로 이분은 아직 부업. 올 참석. 모든 시스템에 참석을 해. 그러면 전업자. 상황은 전업이야. 뭐 주부야. 시간이 많아. 그런데 월수는 시스템에 나오고 화목은 안 나와. 이게 무슨 전업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시간이 많고 안 많고랑은 상관이 없어요. 시스템에 빠진다는 건 아직 부업이에요. 그럼 부업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분류를 하는 거죠. 전업자, 부업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부업인데도 악착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일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시스템에 다 나와도 현장 일 할 수 있어요. 시스템 때문에 현장 일을 못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뭔가 다른 걸 하시는 거예요. 집안일도 일이잖아요. 집안일을 하든, 다른 뭐, 생계를 위한 다른 일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올인해서 애터미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봐요. 왜 보냐면,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 몰입하는 시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무조건 전업해라, 부업 안 좋다가 아니라, 저는요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지금 상황은요 전업을 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출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도와줄 수가 있어. 그런데 저는 전업이에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뒤에선 열심히 안 해. 그럼 스폰서가 제대로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엄마 나 하루에 10시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1시간만 공부해. 근데 엄마가 10시간 공부한다고 믿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아이를 관리하고 서포트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목표가 또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일한 것과 목표를 정확하게 스폰서가 도와줘서 그 목표로 가게 하려면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얼만큼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내가 왜 어느 부분은 못하고 지금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뭐 생계가 어려운지, 그래서 다른 일을 해야 하는지,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스폰서가 아, 이분한테는 요 정도 선까지만 제안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스폰서한테 잘 보이려고, 혹은, 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죠. 자기 상황을 숨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제대로 안내해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물론 그 전에 스폰서와 파트너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자기 상황을 딱 얘기를 하고 고민을 얘기했을 때는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줄 수가 있는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분들한테 전 좋은 말만 해드려요. 근데 그게 과연 사업에 도움이 될지. 실제로 제 파트너들 중에서는요. 저한테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전부 다 얘기해 주세요라는 파트너가 계세요.
그래서 근데 얘기를 해줬는데 싫어해. 그럼 또 안 해요, 저는. 저는 욕먹기 싫거든요.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서 그걸 받아먹는 분들이 확실히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제가 시스템에 완전히 들어와 있으니까 제 파트너가, 그러니까 자, 내가 시스템에 안 들어와 있으면 내 파트너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예요. 내가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거. 그리고 누가 시스템에 올인하느냐. 그게 두 번째. 자, 시스템에 올인하고 A코어 리스트를 보니까 현장일도 열심히 해. 그 사람은 무조건 발전해요. 근데 시스템에만 올인하고 현장일을 안 한다던가. 시스템에 또 시스템을 안 나오고 현장일만 열심히 하던가. 이런 경우는요, 느려요. 많이 느리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아마 세일즈 다이아 때까지는 드실 거예요. 왜냐면 현장 일이 막 바쁘니까. 근데 시스템의 중요성은요, 조직이 늘어날수록 와닿아요. 확실히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은 함께 가기가 쉬운데, 시스템에 안 들어온 사람을 끌고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은요, 시스템 세뇌교육 시킨다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맞아요. 세뇌교육 받으려고 들어온. 아니, 저 안 좋게 말하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팀워크가 되잖아요. 근데 각자 사공이 많아서 다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어요. 그럼 배가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찾고 조율을 해나가고 같이 힘써서 그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아이디어 같은 거 주고 팀장회의 해보세요, 국장회의 해보세요 얘기를 해요. 회의에서 결정해서 하라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산하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센터에서 굿모닝을 틀면서 줌으로도 같이 이제 해요. 그러니까 줌으로 하는 거 센터에서 화면에 트는 거죠. 그러면 이 스폰서는 센터에 나와 있으면서 줌에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센터에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ABR도 마찬가지로. 제 산하 같은 경우 이제 한 군데는 ABR이 11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10시부터 시간이 비잖아요. 그리고 원래 ABR이 생기기 전에 항상 뭐 수요일에 라인 미팅을 하고 그랬었는데, ABR이 생기면서 이제 미팅할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ABR을 11시에 하고 그 전에 라인 미팅을 하던가, 그 전에 제품 강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라인도 있고요. 그래서 10시부터 뭐 조회를 하던가 미팅을 하던가 진행을 하고, 11시부터 ABR 줌으로 같이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룹도 있고요. 그래서 각 라인마다 약간씩 조금씩 변형해서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저랑 좀 소통을 많이 하는 산하 같은 경우는 센터 출근을 최대한 제가 독려를 해요. 하게끔 권장을 하고, 센터에서 있는 프로그램을 줌으로 같이 트는 거를 제가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구대면센터 같은 경우도 센터 강의를 줌으로 동시생중계, 이게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시차가 많이 나는 이제 해외 파트너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전에, 그분들은 새벽이야. 잠을 자는 시간이니까 그때 무조건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차가 많이 나는 해외 파트너들 있고, 또 부업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녁 강의를 매일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돌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 제 밑에 있는 분 중에 한 본부장님이 저녁 강의를 매일 돌리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아요. 왜냐면 이제 소규모로 자기 산하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2, 30명 정도 들어오니까 서로 다 비디오 키고, 저녁 강의를 누군가를 한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뭐 월요일 날은 어차피 오전에 못 들으신 분들이 저녁에 듣는 거니까 굿모닝을 다시 틀어요. 근데 물론 전업하신 분들은 오전에 듣죠. 근데 왜 또 들어와요?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래서 굿모닝을 다시 듣고, 굿모닝 들은 다음에 이제 서로 의견을, 굿모닝 듣고 어떤 걸 느꼈는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서로 얼굴 키고 자유롭게 좀, 그 연령대가 거의 30, 40대, 20대부터 40대까지거든요. 그 그룹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조금 더 공감되는 게 많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퇴근 후를 보고 또 그렇게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퇴근 후가 없는 날은 다른 예전에 지난 퇴근 후를 보던가, 아니면 다른 거 강의 정해서 보더라고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런 부업자분들은 원데이를 낮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원데이 강의 선택해서 보고 또 끝나고 후속
미팅하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제품 강의를 직접 시연을 해요. 제가 요걸 보다가 얼마 전에 아이디어를 조금 드렸어요. 제품 시연하고 각자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게 좋았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줌으로도 약간 홈쇼핑처럼, 줌쇼핑처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저희도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건데 제가 그냥 아이디어만 생각을 했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해보시고 싶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홈쇼핑을 보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홈쇼핑 보고 있으면 요즘에 그 리셋밤이랑 오일미스트 되게 인기잖아요. 그러면 쇼호스트들이 막 리셋밤 바르고 그 위에 미스트, 아, 그러니까 리셋밤이 아니죠. 자기들 그 밤을 바르고 미스트 쫙 뿌린 다음에, 광채 보이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구매를 막 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지금 목요일날 현재 제 산하 한팀 같은 경우는 제품을 직접 시연을 하고, 이번 주에는 그 시너지앰플이랑 부스터 시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시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홈쇼핑처럼, 해가지고 호스트가 있고, 이제 시연하는 사람 있고, 설명하는 사람 있고, 대신에 이 쇼핑, 우리가 줌 미팅 하는 시간 동안 물건을 사면, 우리가 물건 사면 다 알잖아요. 구매 내역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물건을 사면은, 원래 홈쇼핑에서 지금 구매하시면 사은품 드립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구매하시면, 뭐몇 개, 구매하시면은 사은품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줌 쇼핑처럼 해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보는 거 어떠냐 했더니 반응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줌 쇼핑 이런 거 만들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오전 미팅 못 들은 거 같이 다시 듣고 이제 피드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녁 강의를 매일 돌리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저녁에 반응이 되게 좋아요. 저녁 미팅 반응이. 근데 제그 이유가 지금 부업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의 인원으로 또 팀별로 이게 다른 라인이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 라인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친목을 다지는 느낌이라 더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2030 세대 특징들이 온라인상의 만남을 더 편하게 느끼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50대 이상 분들은 전화 통화를 편하게 생각하고요. 한 30대, 40대 정도, 40대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30대 밑으로는 카톡을 더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그 저녁 미팅 하고 있는 그룹이 20, 30, 20대 뭐 조금 있고 거의 30, 40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은데 저는 연세가 있는 팀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줌 미팅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나름 자 본인 그룹 나름대로의 또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앉아서 만나 옛날에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줌에서 만나서 그건 이제 회장님이 임페리얼님들하고 갈비탕 먹으면서 서로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걸 세빈한테 보고 얻은 아이디어인데 뭐 오늘은 이제 우리 서막 해모타임도 갖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차티 타임 가질까요? 그러면 각자 애터미 티 중에 먹고 싶은 거 이제 하나씩 해가지고 차 마시면서 얘기해도 되고, 뭐, 간식 각자 준비하면 되죠. 그럼 모여서 먹으면서 얘기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진짜 우리가 센터에서 모여서 미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줌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좀 고민해보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것도 해봤냐면, 메디쿡 시연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먹는 걸못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연만 보여줬어요. 먹는 건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담아주고 같이 모여서 먹지는 않고. 그래서 메디쿡 시연 하는데 이것도 줌으로 생중계하면서. 그래서 줌으로 생중계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냄비 화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도 보면서 아, 저렇게 시연하면 되는구나. 일단 배우고. 그리고 내가 진짜 집에서 해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줌으로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센터에서 했던 걸 전부 다 줌을 통해서 할수 있거든요. 제 파트너 중에 또한 분은 그 페이셜 체험을 줌으로 해요. 그래서 줌에서 다 이제 화장 지우고 이브닝 케어부터 사용하는 거 이제 다 앉아서 따라 하는 거지.
저희도 예전에 그거 해봤거든요. 부스터 처음 나왔을 때 부스터 사신 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다 줌에 들어와. 줌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한 명씩 같이 각자 따라해보는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지금은 또 애터미가 워낙에 제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제품 설명만 하는 것보다 직접 먹어보면서 발라보면서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같이 제품을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거 보다가 이제 줌 쇼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줌을 통한 소수 라인 미팅,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이제 해외에 파트너분이 많으신데 이렇게 미팅이 다 끝나면 무조건 본인 파트너한테 지금 좀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이제 생각난 게 있을 때마다 바로 줌 주소를 보내요. 저는 개보도 미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미리 개보도 받아서 줌에 띄워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줌을 통해서 줌이 이제 공유가 다 되잖아요. PPT 공유도 되고 사진 공유도 되고 영상 공유도 되고 그 공유한 거 위에다가 쓸 수도 있고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팅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사업을 이제 사업자들을 늘릴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컨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컨택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 줌을 그런 관리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줌을 통해서 신규는 어떻게 컨택을 할 수 있을까요? 줌을 통해서 컨택을 할 수는 없지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굿모닝 애터미를 이제 보면서 나랑 둘이 보는 것보다 우리 팀이랑 같이 보면서 우리 팀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팀 분위기가 좋아. 그러면 팀이 있는 줌에 그 사람과 같이 들어가서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파트너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컨택한 신규를 자기 집으로 부르든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요. 가서 거기서 줌을 설치해서 하면 이제 둘이 같이 듣는 거지. 그러면서 줌도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줌 시스템을 통해서 신규들을 확장시키려면 신규랑 같이 줌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나는 계속 오프라인으로 할 거야. 안 돼요. 이미 애터미 본사 시스템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스폰서 시스템 말고도 본사 시스템, 뭐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이런 것도 줌이 꼭 아니더라도 그분 내가 컨택할 분 집에 가서 만나서 같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볼지 안 볼지 몰라. 같이 보고 끝나면 미팅.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센터를 오픈하는 이유가 센터로 초대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센터에 초대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센터가 너무 거리가 좀 있거나 하면 신규분들이 뭐 센터가 10분 20분이면 오시겠지만 1시간 거리는 완전 생신규들은 안 오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파트너사님들은 오늘은 제가 집에서 신규랑 같이 들을게요 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점심 먹고 뭐 애터미 라면 끓여 먹고 집에서 같이 TV에 다 켜놓고서는 원데이 듣고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지금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만 하시면 돼요. 활용하시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규 컨택 가능하고 옛날에는 원데이 직접 초대했으면 좋은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원데이 초대하기가 쉬워요? 물론 뭐 세종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30분이니까 초대할 수 있겠지만 대구, 서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2시간, 3시간 거리를 어떤 신규가 막 쉽게 오려고 하겠냐고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 모든 거를 해주니까 예전에는 라이브 스트림은 센터에서 했으니까 또 센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튜브로 전부 다 송출을 하니까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들어도 충분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신규 컨택 여러분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같이 듣고 어떤 거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항상 피드백을 하셔야 되고 AB 코스도 잘 활용을 하세요. ABR도 잘 활용하시고 이제 제 유튜브 보면은 애터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쭉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신규 컨택 되신 분들을 줌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을 시켜 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줌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 큰 미팅은 두 개라 그랬잖아요. 월요일, 금요일, 아니 수요일까지 월, 수, 금 세 개인데 나머지는 제가 개별 미팅을 되게 많이 해요. 줌을 통해서. 이제 뭐 3명 미팅, 2명 미팅 아니면 1대1 미팅 이런 거를 줌을 통해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직접 만나면 좋은데 이제 직접 만나자 그러면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제약이 많으니까 줌을 통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지금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나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 하신 분들은 한번더 정리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도구든, 애터미도 이제 우리에게 도구잖아요. 어떤 도구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가 이 도구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업을 잘하는 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라고. 똑같은 줌 시스템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열려져 있죠. 본사 시스템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열려져 있죠. 이 라이브 방송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나고 안 나고의 차이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밤 되세요.